뭐 롯데리아에서 혼닭이 나왔다는데 그거 하나 시켜 먹을까? 치킨은 역시 배달로 시켜 먹어야 꿀이지. 어? 뭐야? 왜 12,000원이지? 역시 치킨은 테이크아웃이 꿀이지. 뭐지 이거? 빨리 먹자, 빨리. 에그, 이거 뭐, 그거, 미라클 버거. 이야! 이대로 먹으면은 안 돼.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종이 뜯는 감성이 좋긴 한데. 저 말로 만들던 병아리. 옛날 통닭 먹어볼까? 시장이 아닌 롯데리아에 가서. 새로 나온 채식 버거도 함께 사왔지 기대해. 구독해주세요. 치킨은 홍사운드지. 홍! 롯데리아의 병아리 혼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혼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인더 에그라는 게 있어가지고 얘도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에그 먼저. 아, 요거 먹고. 손 닦았습니다. 뜨거워. 엄청 뜨거워. 다 딜깍이 왔어. 안 돼, 안 돼. 여기 치즈가 조금 이렇게 흘러나네. 다시 먹어볼게요. 맛있다. 그냥 되게 고소한 치즈 맛이야. 단맛이 거의 없고 좋은데요? 옆에다가 맛있는데? 일단은 간이 적절하게 잘 돼 있어서 소금을 찍을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고 튀김옷이 되게 고소하면서 바삭바삭합니다. 이제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다리를 뜯는데 한 입 딱 뜯었는데 거의 다리살이 없어졌어. 다리가 한 입 컷이 가능할 것 같아. 해볼까요? 여기 자메이카랑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굉장히 작죠, 이거. 여기 보면 살 뭐예요? 좀 아쉽네. 이 양이 아쉽다. 저 예전에 참PD님이랑 맛상무님이랑 비둘기랑 비둘기 잡아서 먹었거든요? 야생 비둘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걔도 살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ASMR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소리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바삭바삭바삭바삭 해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촉촉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얘 치즈랑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치즈 찍어 먹기. 그냥 먹는 게 맛있나? 어우, 달다. 아니, 이거 안 흐르게 하겠다고 이렇게 먹어가지고. 아, 오늘 뭔가 이게 먹방이 아니라 약간 되게 리뷰 같은 느낌이네. 사실 저도 처음 먹어보는 이런 음식들은 맛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저도 모르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유익하세요? 아, 근데 튀김옷이 되게 매콤하네요. 여운이는 못 먹겠다. 매워서.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물론 이게 비싸긴 한데 또 너무 큰 닭으로 튀겨준 옛날 통닭들은 좀 특히 닭가슴살 이런 건 막 너무 뻑뻑하고 막 그래서 먹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그냥 삼계탕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옛날 통닭을 찍으려고 닭발집에서도 시켜 먹어보고 뭐 통닭집에서도 시켜 먹어보고 했는데 너무 기름에 쩔어 있어가지고 맛있게 막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옛날 통닭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가성비는 5점인데 맛 자체는 8.5점 정도는 된다. 아, 햄버거도 먹어봐야지. 짠! 고기가 안 들어간 햄버거래요. 내용물은 아, 약간 대리버거 같은 느낌인데요? 진짜 고기가 안 들어갔어. 텐션 왜 이렇게 갑자기 다운됐어? 아니, 이거 조금만 떼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생겼거든요? 뭐 또 콩고기겠죠? 콩이나 밀로 만든.
근데 그 콩고기 냄새는 나요. 그 먹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아, 이거만 먹으니까 나네. 그래서 이 양념을 듬뿍 발라줬구나, 이렇게. 이 맛을 소스로 좀 감추려고. 채식에 관심이 없는, 그냥 고기고기를 좋아하는 10명 중 10명은 이 버거를 싫어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누나가 채식주의자라서 가족 모임할 때마다 고기를 못 먹어. 콩고기만 먹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미 이제 여기에 익숙해졌으니까 콩고기군. 약간 이렇게 먹는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뭐 얘기하려고 했네. 그래서 난 콩고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드셔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얼마였지 진짜? 7,400원 세트로 5,600원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아, 참, 위에 있는 소스는 불갈비 맛 소스. 뭔지 아세요? 그런 느낌의 맛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콘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찮았고요. 채식버거는 채식하시는 분들은 괜찮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